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가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상대는 내 마음을 터놓게 되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스며들게 되는 거야. 어떤 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외모에 상관없이 라고 딱 하면 무조건 딱 두 가지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아무리 잘난 남자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건데, 되게 예쁘신 분도 좀 남자한테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도 남자들한테 항상 인기가 많은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외모랑 상관없이 인기가 많은 여자분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매력방을 일한다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도 여자들끼리 피셜로, 쟤는 막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은데 남자애들이 좋아하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거든? 이해가 안 돼. 왜 남친이 없지? 진짜 이쁜데. 이런 거 꼭 있지? 항상 그럴 때 대두됐던 게 나야. 아, 나는 대학교 때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직장 인기가 항상 많았어. 언니들 그랬었어.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넌 뭐지? 너 왜 인기가 많지? 내가 이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 이쁜 친구, 더 몸매 좋은 사람 많잖아. 나는 요즘 우리가 연애 프로 많이 보잖아. 나는 솔로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연프들을 보면 쟤 진짜 매력 없다. 딱! 그 여자가 행동, 그 여자가 남자한테 대하는 거, 그 여자가 다른 여자들한테 하는 거 보고 쟤 인기 없겠다. 아, 쟤는 너무 남자들이 사랑스럽게 보겠다가 딱 나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일반인들이니까.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연예인이나 이런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오늘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언니 예쁘면 인기 많아요. 그게 1번이야. 근데 우리가 인기가 많으면 뭐해? 이거를 지속하는 게 중요해. 결혼도 하기는 쉬워. 결혼 생활 어떻게 잘 지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서 시작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냐? 어떻게 하는 행동, 어떻게 하는 마인드, 이거는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해줘. 어떤 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외모에 상관없이 라고 딱 하면 무조건 딱 두 가지야. 밝은 에너지를 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는 무조건 인기가 많아. 이게 딱 발로. 자, 얼굴의 생김새가 너무 넘사벽으로 예뻐. 와, 쟤 환상적이다 하는 외모와 몸매와 얼굴을 막 가지고 있어. 근데 아까 말했던 밝은 에너지가 없어. 어둠의 에너지가 있어. 그리고 상대를 좀 불편하게, 까칠해. 그럼 일단 없는 거야. 인기가 없어. 이 두 가지가 딱 끝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 밝은 에너지. 나에게 피드백도 팍팍 하고 리액션도 있고 항상 웃고, 그리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항상 사람을 위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편안하게 해주는 거, 사람이 까칠함이 없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되면 이 여자는 어딜 가나 분위기 맺고 인기가 많아. 자, 인기가 많은 것도 막 남자 이렇게 어장하고 많은 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까칠해 보이고 막 불편한데? 이런 느낌을 주면 다들 어려워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아무리 잘난 남자고 아무리 그래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 그리고 누군가 고백은 다 용기를 내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용기. 그냥 여기저기 건들러보고 찔러보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너무 힘든 부분인 게 마찬가지야. 그리고 누구든 낯선 사람에게 대하는 거, 아 나 너무 쉬운데요? 나 파워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이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용기를 내준 상대한테는 되게 고마운 마음은 있어요. 내가 대표적으로 요즘 언니네 산지 직송에 나오는 안은진 배우, 다소 까불까불 그리고 엄청 밝고, 그 언니네 산지직송 보면은 동네 어르신이랑 또 막 스스럼 없이 막 얘기해. 아 그랬어요? 아 힘드셨겠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도 잘해. 그리고 덱스랑 막 남매 케미 부리는데 너무 사랑스럽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난도 잘 쳐. 왜 여자분들 중에서 여자들이 좀 이렇게 장난치면 아닌데요? 이러면서 딱 정색하고 딱 성건는 분들도 있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유치함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장난을 친단 말이야. 선을 넘지 하는 한에서. 근데 거기 좀 선을 넘지 않아. 덱스가 선을 넘겠어? 누구보다 플러팅이 될 건데? 그리고 안은진 배우는 배우 자체 캐릭터가 그건 것 같아. 왜냐면 막 연기대상이나 청룡영화제 세상에나 거기서도 막 본인이랑 뉴진스 한이었나? 누가 눈 마주쳤다고 막 좋아하고
이게 되게 어린아이 같잖아. 이런 순수함도 있고. 그리고 김고은 배우랑 친한 친구인데 예전 김고은 배우가 방송에 나와서 안은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은지는 누구나 좋아한다라고 했어. 그게 인기 많은 여자의 본모습이야. 보통 남자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싫어한다. 이런 애들은 여우 같은 애들이고. 왜냐하면 흘리고 다니는 애들. 그 인기는 좋은 게 아니야. 인기 관리할 필요 뭐 있어. 그치? 자기 연예인 할 것도 아니면. 그리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게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해. 막 이 남자 나온다 꼬리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도 스스럼 없이 대하고 털털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털털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말 우리가 속히 말하는 선머슴 같은 털털함이 있고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 털털함이 있어. 남자들은 예쁜 여자애가 털털하면 그게 완전 환상적으로 느껴. 근데 그 털털함이 선머슴 같은 게 아니야. 막 이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상을 보고 처음에는 뭔가 가치랄 것 같고 막 까다로울 것 같고 막 도도할 것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누구보다 나를 보면 정말 그냥 다 친해지고 싶고 언니하고 싶고 막 스스럼 없어. 굉장히 예능 가출돼 스스럼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가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상대는 내 마음을 터놓게 되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스며들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인데 선물들은 준비하셨나요? 저 미란다가 최고의 추석 선물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짜잔. 제가 정다운 삶을 추석 선물로 추천하는 단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8월 말 9월에는요 이 산삼 중에 정말 요 특별한 요 최적의 시기에만 제일 큰 영양가가 집중된 산삼이 재배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걸 황절삼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 황절삼이 얼만큼 고급이고 귀한 건지 잘 아시죠? 이때만 재배되기 때문에 추석 선물로 최고입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이만한 가성비 최고의 제품은 진짜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기만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너무 훌륭하고 정말 만족 했다라는 수많은 리뷰들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요. 이벤트 다신 없으니까 1+1 그런 황금 같은 기회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가위의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난 최근에 그 되게 예쁜 분이 되게 까칠하고 예민하게 구는 거 그걸 보고 완전 밥맛 떨어진 적 있거든. 연프에서. 자, 예민한 여자, 까칠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없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잔잔하게 계속 스며드는 여자들 보면은 되게 매력있어. 그리고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밝은 캐릭터 가진 게 여주들이 대부분이거든. 자, 봐봐. 우리가 잘 생각해. 여주 캐릭터는 대부분 밝아. 예전에는 막 캔디. 나는 어려워도 열심히 살 거야. 밝고 막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뚝이처럼 일어나. 그리고 막 당당해. 자존감 높고 직접 고백도 하고 막 멋있어. 그러면서 남자들을 막 사로잡고 연하남들도 막 반하고 막 이런 캐릭터가 많아. 반전 매력. 도도하고 공주 같고 막 그런 까칠한 여주 캐릭터도 보면은 알고 보니까 막 푼수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 예를 들면 눈물의 여왕 김지원님 됐어요 막 이러면서 차도녀처럼 나온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푼수 같고 막 혼자 남주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실제 사랑에 빠지고 여린 모습 있고 이런 게 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여자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응답하라 그 시리즈 보면은 그 여주들 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인기 많은 캐릭터들이야.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지. 스스럼 없고 편안하게 해주고. 얘도 응답하라로 절대적으로 급부상한 분이 걸스데이 해리. 그리고 정은지 다 비슷한 캐릭터야. 막 몰라요 이런 캐릭터 없어. 그리고 꼭 킹카드를 꽂혀. 어줍잖은 애들은 예쁘게 생긴 애들로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분들도 예쁘거든. 넘사벽에 막 미스코리아 진의 비주얼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안은진, 해리 막 다 이뻐. 전지현님의 캐릭터로 연기했던 천송이 캐릭터 봐봐. 이러면서 막 김수현이 어쩔지 몰랐는데 왈가닥처럼 나오잖아. 내가 지금 거론했던 천송이 너무 귀엽지. 사랑하는 남자 떠나고 막 마스카라 번지고 막 해도 귀엽지. 이런 캐릭터들 보면 다 이쁘잖아. 그러니까 이쁜데 사랑스러움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예뻐서 깎아놓은 정말 차가운 겨울왕국 같은 엘사 캐릭터의 여자 주인공은 남자들이 처음에는 눈이 가. 왜? 궁금하잖아. 근데 유지되겠냐고. 반전 매력의 모습이 내가 꿈꿔왔던 성격일 때. 정말 공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뿡 넘어졌는데 막 이러면서 이러고 아 페블라야 내숭을 부렸는데 집에 가서 막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막 이런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반전 매력이 너무 귀엽잖아. 이 여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거.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하는 말이 있잖아. 그 상대의 성격을 보고 아 진짜 귀엽다 이러면 끝났다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외모 비주얼을 가지고 귀엽다가 아니야. 외모 비주얼로 귀엽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귀엽게 생긴 유형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 상대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성격이나 나에게 했던 말이나 그게 딱 한 씬이 꽂혀서 집에서 이렇게 썸을 타거나 연애할 때 회상하잖아. 회상을 하는데 씩 웃으면서 아 진짜 귀엽다 이게 딱 글러지면 그건 끝난 거야. 이 사람의 행동은 귀엽게 비춰져야 되거든. 항상 재밌는 게 감이 돼. 왜? 인생은 유머러스함이 꼭 플러스가 돼야 돼. 극 외향형이라고 무조건 재밌는 게 아니고 극 내향형이라고 재밌는 게 아니야. 뭐 우리가 조용하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소통이 되면 재밌어 버리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대화를 할 때 이 사람한테 진짜 몰입이 돼서 이 사람 얘기에 푹 빠져서 반달눈으로 웃어주는 것도 재밌는 거야. 그 상대 남자는 이 여자랑 나랑 정말 소통이 잘 되는구나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군 리스너가 더 어려워.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필요로 하는 자기 얘기만 하려고 막 앞다투어 싸우거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대부분 리스너야. 그 정도로 내 주변에 말 많은 사람들이 많아. 잘 얘기를 깊이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쉽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만 봐도 연애 시작하고 문제 생기면 연락하는 애들 꼭 있거든. 남자친구 사귈 때 연락 없다가 정말 마음에 안 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기가 빨려. 기가 빨리지.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 얘기가 진짜 쏙쏙 들으면 진짜 초롱초롱한 눈빛, 교감하는 듯하게. 그런 게 다 이게 리액션인 거거든. 막 이런 게 아니야. 가식적인 거는 말하는 화자가 다 느껴지거든. 그럼 이 군 리스너가 되면서 경청을 하면 이 사람은 그 눈빛도 귀여운 거야. 예전에 보면은 서민정 캐릭터 알지? 거침없이 할게. 옛날에 정답이 다 있어. 그 서민정 캐릭터 막 꽈당민정이라고 했었잖아. 꽈당민정. 우리가 푼수라고 하잖아. 항상 웃지. 뭐야? 막 바보 같아? 막 이러면서 장난쳐도 헤헤. 최민용이랑 그 극중에서 사귀는데 최민용 조카가 짝사랑하고 정희루가 짝사랑하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캐릭터야. 막 지켜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인기가 많아.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매덕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마치 쉬운 여자로 보일까봐 철벽치는 얘기들 정말 많이 듣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해프게 행동하는 거는 그 여자의 언행과 스킨십이야. 말을 굉장히 싼티나고 가볍게 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누구한테 막 잘난 척하고 남사친 너무 많은 걸 막 자랑처럼 여기고 이런 여자분들이 있고 또는 옷차림. 자 옷차림도 고급스럽게 야할 수가 있고 그냥 대놓고 천막해 보일 수가 있거든. 자리가 좀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도 OOTD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은 일단 여자들을 남자들을 좀 가볍게 봐. 사실 그거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거든. 여자분들은 내 개성을 표현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필 받아서 어떻게 진도가 나갈 수도 있지. 요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해. 둘의 얘기니까. 그렇지만 이왕이면 스킨십이라는 건 속도를 지키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해를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잖아. 좀 참을 수 있는 거잖아. 남자들이 철벽을 친다고 해서 남자들이 예를 들면 오늘 만나자 했는데 죄송해요 저 약속 있어요. 야 이런 거 제발 하지 마. 있는 기회마저 떠나갈 수 있어. 내가 아까 말했어. 남자들이 의외로 소심해. 한번 용기를 냈는데 이 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상처받고 나 아닌가 봐로 돌아선단 말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안 될 수 있잖아. 토요일은 안 되는데 혹시 다음 주 금요일 되실까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갖고 상처받는 남자는 그런 애들은 버리고. 겁쟁이니까. 너무 재다가는 이건 진짜 쉽사리 오해받아서 아예 철벽으로 하고 남자들 튕겨서 나간다. 그게 아까 내가 말했던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편안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조심해라.